북한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북한은 지난해 금지 품목을 수출해 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북한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벤처기업과 군사거래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피해왔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. CNN은 북한이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석탄 및 기타 금지 품목을 수출해 2억 달러, 우리 돈 2,173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. 막대한 현금을 원하는 북한이 이동하거나 은폐하기 쉬운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있는 대북 제재 위반 저인 망어성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. 양국 간 불법 거래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양국 간에는 유령 회사의 비밀 웹사이트, 군사 협력과 엘리트 군대의 훈련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거래가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. 특히 양국 간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계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문제는 그 돈이 북한 외교관을 통해 김정은의 핵 개발 등을 위한 비공식자금 기구인 39호실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이 보고서는 또 모잠비크 군부 지도부와 북한 대표 간의 공식 소통 사실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. TV주선 홍영재입니다.